그래서 난 일곱 개 가지고 들어오시네. 예, 접니다. 접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30분부터 이곳 타이거밸리에서는 사육사가 들려주는 호랑이 이야기 애니멀톡이 시작됩니다. 관람 원하시는 손님께서는 앞쪽으로 모여주시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코끝까지 착용해주세요.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됐어요. 대범이 저기 있고 모공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애니멀톡 진행의 사육사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우리 호랑 누웠어요. 우리 호랑이 남매가 살고 있어요. 태범이와 무공이가 살고 있습니다. 여 태범이 무공이 오늘 움직이는 거 많이 보셨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자요? 우리 더우면 움직이기 싫죠. 똑같아요. 털옷 입고 있기 때문에 덥습니다. 또 더운 날에는 누워서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더위를 식히게 해주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어요. 앞에 보시면 물풍기 보이세요? 바람하고 물하고 같이 나오고요. 또 위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또 작동이 되거든요. 네, 가끔씩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저기 목욕탕 가서 반신욕 하면서 더위를 해소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태범이가 내려왔어요. 네, 와. 네, 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버랜드 호랑이는 공부를 하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네, 왜 공부하죠? 맞아요. 건강한지 안 한지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만 설명해 드리고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겟 봉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목표물로 삼고 따라오는 도구예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고요. 이렇게 하면 옆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리커라는 도구예요. 남자 사육사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커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호랑이 뭐 먹고 살아요? 고기를 먹어요. 야생에서는 토끼, 사슴, 멧돼지도 먹어요. 이 안에 토끼가 들어있을까요? 네 없어요. 동물원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 위주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게를 사용해서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문을 열면 호랑이가 나올까요? 네, 가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씩 들어갔다 나올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문이 열리면 들어갔다 나오나 봐. 아니겠죠? 아니면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어흥 하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어흥! 들어볼게요. 어디 갔지? 어머나 여기 있었어. 저는 이렇게 불렀을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야궁이. 와 범이도 왔어요. 오늘은 범이도 왔어요. 와 태범이 왔어요? 여기요. 네, 범이가 커서 항상 두 발만 올라와 있어요. 몸집이 커가지고. 자 우리 모공이 하나 더 먹고. 갔어 태범이? 어 범이 갔어요. 이렇게 먹을 때 먹는 속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얼굴, 팔, 옆구리. 아 이빨도 자기가 보여주겠대요. 미리 보여줬어요. 이러면서. 아 이빨이 깨끗한데요. 한 번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공아 먹었어? 여기서 이빨 관찰하자. 아야자. 아. 아 우르릉 말고 아
멋있어, 멋있어. 네, 우리 무궁이가 이빨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이빨 닦아줘서 깨끗할까요? 왜 깨끗할까요? 닭고기 먹어서. 네, 맞아요. 닭고기 먹어서 그래요. 그죠? 알았어요. 이 깨끗해요. 자, 닭고기가 이빨 사이로 가서 이물질이나 치석을 제거해줘서 이가 깨끗하고 왔어, 태범이. 알았어. 무궁이 먹고 먹어. 알았어. 아, 오빠한테 그러지 마. 범이 이거 먹어. 아우, 성질도 급해요. 거기서 먹으면 되잖아. 범이야, 이리 와. 범이야, 이리 와. 어금니로 이렇게 씹어서, 들으셨어요? 소리? 네, 우죽죽 소리 났어요. 제가 뼈를 준비했는데요. 다 송곳니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호랑이는 어금니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이 뾰족한 어금니로 뼈를 이렇게 씹어서 먹어요. 이 뾰족한 어금니.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자꾸 으르렁대? 오늘 어흥하고 싶어? 어? 알았어. 자, 이거 먹어. 네, 뼈를 오른쪽을 어금니로 가져가서 또 씹어서 먹을 거예요. 네, 그쵸? 항상 어금니로 가져가서 먹어요. 사냥을 할 때는 주로 송곳니를 사용하지만 먹을 때는 어금니를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어나 볼까요, 무궁지? 옳지. 우와, 일어났을 때 발바닥과 배를 관찰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죠? 엎드려 있을 때보다. 그쵸? 자, 우리 무궁이랑 태범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맞아요. 우리 눈 위에 있는 줄무늬로 구분을 하게 돼요. 우리 지문이 있듯이 줄무늬가 다 다르거든요. 무궁이의 줄무늬는 어떤 줄무늬일까요? 네, 일자 줄무늬예요. 이렇게 미인 눈썹.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와야 관찰이 가능해요. 네, 여기서 보면 눈 위에 검정색 줄무늬가 일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맛있죠? 뼈 막 씹어먹고 있죠? 태범이 지금 옆에서 그루밍 하고 있어요. 이따 불러볼게요. 자, 무궁아 이리 와봐. 이쪽으로 또 오세요. 일어나볼까요? 일어나볼까요? 알았어요. 오짜. 맛있게 먹네요. 범이야, 이리 와. 범아, 이리 와. 또 늦게 와서 달라 그러지 말고. 뭐야, 또 거기 서 있는 거야? 예, 또 자기 서 있대요. 범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메롱하고 또 저기서 쳐다보고 있어. 가면 안 돼? 오빠 좀 먹자. 안 돼? 알았어. 너 다 먹어, 그럼. 태범이도 줘야 되는데. 일어날까요? 무궁지? 네, 요즘에 덥기는 하지만 식욕은 좋아서 따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씹어먹죠. 네, 일어나서 먹고 있어요. 맛있어. 아우, 야무지게 먹어요. 그죠?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다. 내려와 이제. 아우, 다 했어요. 건강해요. 아, 건강해요. 오빠 먹어야죠. 그쵸? 가 이제. 안녕. 안 돼. 얘네 귀 눕힌 거 보이세요? 말하고 있어요. 호랑이는 귀랑 꼬리로 얘기하는데 무궁이가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더 줘. 네, 더 줘. 자, 이거 하나 먹고 이제 가. 다 먹었잖아. 네, 또 줘. 이러는 것 같죠. 자, 여기서는 간식인데요. 이렇게 작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따로 주면서 여러 번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고요. 집에서는 통으로 된 닭, 통으로 먹어요. 아우, 발을 사용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범이야. 오빠 와야죠. 오빠 와야지. 너 많이 먹었잖아. 이거 오빠 먹어야지. 오빠가 더 크잖아. 그지? 분리하면 자꾸 일어나요. 우리 무궁이가 앉을 수도 없고. 그쵸? 발톱 보이세요? 발톱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해. 이빨 검사도 하고 다 나와요 지금. 자, 여기 이제 가. 오빠 줘야 돼. 진짜 다 먹어. 범이야, 이리 와. 범아,
저쪽 보고 먹으면 안 돼? 안 돼? 더 줘? 오빠는? 오빠는 안 돼? 아, 알았대요. 자기가 먹어도 된대요. 오빠는 집에서 많이 먹는다고? 자기 좀 더 달래요. 자, 먹어. 아, 잘 먹을 만큼 한번 가요. 그쵸? 이리 와, 이제. 갔어, 무궁이.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범이야. 갔어, 이리 와. 아우, 이리 오세요. 아우, 진짜 먹이기 힘들어요. 그쵸? 태범이는 V자 줄무늬가 있어요. 자, 범이야, 이리 와봐. 아, 또 내려갔어요, 또. 아, 왜 공이 왜 왔어? 오빠 줘야죠. 오빠 줘야죠. 에이, 오빠 줘요. 오빠 그러는 거 하잖아. 이리 와, 범이야. 범아, 이리 와. 범아, 아니야. 이리 와, 범이야. 얘 어쩌라는 거냐고, 자기한테. 에이, 아, 그러면 또 닭고기를 줘볼게요. 일어나보자. 어우, 참.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범아, 어디 갔어? 범이야, 이리 와. 동생 일어났네. 이리 와. 아, 또 일어났네. 태범이 보세요. 괜히 쓸쓸하게. 그죠? 저 뒤에 있어요. 풀 먹고 있어요, 우리 범이가. 아, 호랑이 풀도 먹어요. 왜 먹을까요? 맛있어서 먹을까요? 소화가 안 돼서. 맞아요.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변이 물러질 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을 먹는 것도 관찰이 돼요. 이리 와, 범이야. 이리 와. 어, 범이, 이리 와. 동생이 무서워? 집에서는 동생 혼내잖아.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 범이, 이리 와. 범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와. 쳐다보고 있어. 이리 와. 얼른 와. 메롱하지 말고, 얼른 와. 이리 오세요, 범이야. 아, 왜 또? 부르지 마. 오빠도 먹어야지. 어? 아, 범이 저기 앉았어요. 보이세요? 체념하고 앉았어요. 범이야, 안 먹을 거야? 또 깨우면 또 없어. 에,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 범아, 이리 와. 범이야. 아, 왜 자꾸 오늘 이렇게 많이 드세요? 올라오세요. 건강해요, 엄청 많이. 그죠? 무궁이 건강해 보이죠? 아우, 건강해. 태범이도 주자. 주면 안 될까? 아, 안 돼. 알았어. 태범이는 집에서 또 많이 줄게요. 달라는 애 많이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어, 태범씨, 누웠어요. 범이씨, 이리 오세요. 왜?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잖아. 그치? 아까보다 좀 누그러졌죠, 그쵸? 표정이. 많이 먹었잖아. 어, 그치? 너가 생각해도 많이 먹었잖아. 어떡하라고 또 누워. 어떡하라고. 어? 오빠 저러고 있잖아. 봉이야, 무궁? 어, 맛있지? 넌 배부르잖아. 오빠 배고픈데. 간식 먹어야지. 그치? 예, 네, 세수하고 있어요. 지 먹었다고. 이리 와, 범이야. 이리 와. 무궁이 밀어내. 이리 와. 범이, 이리 와. 아, 이리 와. 이리 와. 왜 못 와? 이리 와. 범아. 아, 무궁이 잘 누워있다가 왜 또 일어났어. 이리 와, 범이야. 범아. 나 뒤에서 누구 소린 것 같아요? 태호. 맞아요. 까메오해요. 아웅, 이렇게 울어요. 아, 둘 다 크르릉 하는 것 봤어요? 예. 네. 이리 와, 범이. 이제 연기 그만해. 다 했지? 아, 맛있어. 아, 이렇게 먹이기가 힘들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확실히 크죠. 저 무궁이보다 1시간 일찍 태어났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어, 태범아, 태범이 일어나 보자. 태범이 일어날 수 있지? 어, 살짝만 일어나도 엄청 커요, 그죠? 삐딱해요, 우리 태범이. 아우, 맛있네. 어, 발 좀 보세요, 엄청 커요. 다 먹었어요?
범희씨! 범희씨! 어, 대화 좀 하면서 먹어요. 어우, 맛있어. 이렇게 큰데, 그쵸? 아무 일 없던 듯이 또 무궁이는 자리를 떠났어요. 네. 범희야, 여기 하나 더 먹을까? 응, 옳지. 어우, 맛있다. 우리 범희도 치카치카 한번 해야겠지? 아, 한번 이빨 보고 하자. 아, 아, 여기, 아. 아니, 콧구멍 말고. 아우, 잘했어요. 어우, 소리 들었어? 과자 먹는 것처럼. 먹었어. 예, 부서뜨렸어요. 마지막인데, 이거? 예, 범희는 또 어리둥절 할 거예요. 그쵸? 늘 그랬듯이. 범아, 다 먹었어요. 끝! 네, 지금 멈췄어요, 그쵸? 멈췄어요, 다 먹었어. 일반 없잖아. 모공이가 다 먹었잖아. 그지? 맨날 늦게 와서 그래. 집에 가서 많이 먹어? 어, 다 먹었어. 맨날 늦어요. 어, 다 먹었는데. 어, 슬퍼. 집에 가서 많이 먹으면 되지, 그지? 자, 우리 더위에도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 입맛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호랑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940년대에는 우리 산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동물원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에 한 500여 마리의 호랑이가 야생에 살고 있다고 해요. 왜 또 엎드려요? 어, 식빵 굽고 계세요. 그렇죠? 뒤에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비가 왔지만 평소에 더워요. 나무 많으면 되게 시원하죠. 호랑이가 많아지려면 숲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